비행기 타고 출근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버블티 냄새 너무 좋아.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엄마 소감이 어때? 딸을 대만의 첫 여행 아니지? 대만의 첫 일하러 가는 딸을 보는 엄마의 소감. 걱정스럽고. 뭐. 또 우는 거 아니지? 엄마 울어요? 여보요? 전주 이사 2탄 아니야? 잘하고 올 거라고 믿어 우리 딸. 화이팅. 뭐야 연기 아니야? 빠빠이. 잘 다녀. 사랑해요. 뽀뽀해요 우리. 아, 뭐예요? 왜 하는 척해 엄마? 어이없네. 빠빠이. 아니요. 여기다 이렇게 놔도 돼? 아빠와. 왜 오늘은 안 울어요? 근데 나 좀 안 우니까 서운하네 또. 그때는 엄청 울어놓고 또 안 우네. 좋은 일로 가잖아요. 오늘은 또 기쁘게 반겨주네. 가요. 빠빠이. 우와 가보자. 뭔가 이렇게 가니까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여행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서 지금 뭔가 두려운 감과 설렘 반? 너무 덥진 않고 선선한 여름일 것 같아요. 또 추운 날씨에서 더운 날씨를 간다는 게 설레는 게 있어요. 자체 마스크. 아침이어가지고 얼굴이 없어요. 출석하셨다.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출근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실감도 안 나고 뭔가 비행기를 진짜 타야 실감 날 것 같아. 오 스타벅스 여기 안에 스타벅스 있어. 오 맛있겠는데? 저렇게 공연하니까 되게 멋있다. 진짜 가는구나. 잘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 하고 싶었고. 현실. 비행기 도착해서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은 11시 32분. 어? 비행기 구경. 비행기 어딨어? 응? 나 비행기 보러 왔는데?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나 여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비행기 못 타겠는데? 대만까지 가는데 비행기 2시간 반인데 이게 지금 5반가? 이제 가야겠다. 가자. 다른 사람이지? 어플이거든요. 차이 많이 나요? 이거는 내가 내 무덤 파는 건데요? 어플과 내 진짜 얼굴 비교하기. 이제 진짜 줄 서러 가고 있어요. 오늘의 공항 패션 컨셉은 꾸안꾸. 안 꾸민 것 같지만 꾸밀 건 다 꾸몄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다 했다. 아침에는 조금 더 화장에 열중해야 되거든요. 부었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 설레가지고. 쉬어. 나 안전벤치. 내 엉덩이. 에바 항공의 이코노미 사업 리뷰. 웰컴 이어폰을 반겨줬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줄이 너무 많이 엉켜있어요. 전 귀찮은 관계로 엉? 그 책 이거 왜 책이 없지? 이거 원래 있는데? 어? 이거 뭐야? 팝콘 봉투 아니야? 호봉투.
뒤에 나갈래. 세세. 우와, 나 첫 대만. 대만이다. 오, 되게 좋은데?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이 향을 느끼거든요. 이게 대만 냄새군. 뭔가 집 나온 애 같아요. 어휴, 여기 날씨 보이겠다. 오늘 좀 되게 파릇파릇한 날씨일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까? 16,000원? 아니, 너무 싸잖아. 16만원? 뭐야? 이거 대만 돈 계산하는 그거 잘 모르겠어. 어? 절 위한 코너가 여기 있네요. 뭐야 이거? 대안의 사탕 완전 귀여워. 모르겠어요. 나가야겠어요. 땡큐. 어, 내 거 나왔다. 잠깐만. 빨리 넣었어. 빨리 넣었어. 잠깐만요. 단장이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보셨지?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신 분이 처음이에요 지금. 2차. 지금 너무 신기해. 대만 날씨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덥고 되게 선선한 여름 날씨인 것 같아. 아, 나 너무 신기해 지금. 너무 지금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재밌어. 새로운 도전은 제일 신나는 부분이었어. 단장님이 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통역해주시는 분 만났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요? 어, 깜짝 놀랐어요. 언니, 오늘 개 타봤죠? 언니, 진짜 지냈어요. 어? 지냈다고?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 언니 가르쳤잖아요. 뭐래 내가 언니가 할 때. 네. 아, 몇 살? 네 살. 공공. 네. 네. 어, 언니예요. 아, 언니. 아, 어, 커스 마이 노심력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 개빡치네. 저는 25살 이다예요. 아, 네. 단 거 잘 못 먹어요. 다 알아요. 저도 힘들어.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완전 달게 먹어요. 설탕 추가, 추가, 추가. 쎄쎄. 근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뭔가요? 아직 여기 대만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되게 고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우와. 아니라고 요. 저 안 믿어요. 진짜? 이일 것 같아요. 지금 버블티 먹으러 왔어요. 버블티. 와, 맛있겠다. 와, 맛있는 냄새가. 니하. 대만 사람은 이거 먹어요. 진짜? 그러면 나는 설탕만 나는 거. 우유 섞인 거. 아까 차에 있을 때보다 딱 내리니까 대만 느낌이 나요. 버블티 냄새. 너무 좋아. 하루에 하나씩 버블티 먹어줘야 돼. 어? 맥도날드, 맥도날드. 我喜欢 마이땅러. 谢谢. 이거 내가 한 방에 엄청 잘 굽거든요. 짜이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초코인데 원래 평소에 먹던 그런 공차 맛 있잖아요. 그거보다 엄청 진한 초코. 네, 맞아요. 버블이 요만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찢어. 와, 이거 어떡하지? 대만에서도 금종이 주세요. 괜찮아요? 1, 2, 3. 잠시만요. 버블티 흘려가지고 지금 옷 갈아입고 제가 드디어 라쿠텐 경기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리 같은 데 건너고 있거든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봐봐.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쇼핑몰이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이렇게 이어서 경기장을 바로 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경기장 근처 오자마자 팬분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외국분이 저를 알아봐 준다는 경험은 전 처음 해봤거든요. 막 갑자기 응원을 하고 싶어졌어. 짠! 이렇게 야구장. 대박! 야구장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봐서는 살짝 한국 야구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부야. 뭔가 나 지금 그 치어리더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에 이다혜를 보는 듯한 느낌? 급해. 지금 제가 해외로 출근한 지 8시간째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하루하루를 잘 써야 될 것 같아. 저 이제 여러분 연습하러 가볼게요. 반장이 없어. 해외 좀 구인하세요. 나 끝에 한번게 오케이. 짠! 이제 들어왔어요. 와, 끝에! 망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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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나 지금 다 신기해요. 올해 목표. 이거 음료수 다 먹어보기, 여기 있는 거. 이따 사먹어야지. 연습 끝나고. 가보자! 지금 구경을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보여주시지? 근데 야구장 안에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짜잔! 여기가 치어리더 대기실인데 여기가 제자리예요! 제자리 준비해주셨어. 자, 얘를 유니폼! 여기 82번. 이건 뭐야? 여기 리더회. 이게 제 한자 이름이거든요? 빨래도 해주시나 봐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빨래를 해주신다고. 원래 다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컵! 유니폼? 예! 레깅스. 신발. 예쁘다. 원피스? 로맨틱. 엄청 예쁜데? 짠! 아, 원래 어디 갔지? 원래 아까 그 원피스를 입고 올라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입는 훈 유니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 입어봤어요.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거여서 그냥 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주셨어. 어때요? 근데 여기 대기실도 너무 예뻐. 저기 보여요? 저기 라쿠텐 걸즈라 있는 거 보여? 라쿠텐 걸. 대기실 너무 공주님 대기실 같지 않아?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 갑자기 또 여기 오니까 다른 분들 엄청 보고 싶어요. 궁금해. 짠! 이게 라쿠텐 걸즈 연습복이네. 난 이렇게 연습복도 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낯설다. 여기가 시끌벅적하겠지? 왜야? 하지 마. 하고. 똑같아. 똑같아. No, I. 아니 바지를 입었어야 되는데 바지를 안 입었어. 바지 좀 입고 올게요. 이 옷에 무슨 머리를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괜찮아. 이게 이 색깔도 있어.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 지금 연습실 거의 다. 오, 연습실 이렇게 바로 안에 있나 봐요. 우와! 선수분들 연습하는 데인가 봐요. 갑자기 막 운동하고 싶네? 그라운드 구경을 좀 하고 다시 연습하러 갈 거예요. 이제 선수송이랑 팀 응원가 하러 갈 거예요. 또 제가 집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고 끝! 다 풀었습니다. 와, 근데 호텔이 너무 좋아. 좋아. 와, 너무 좋네. 저의 캐리어. 어머, 어머, 이거 되게 귀여운 잠옷. 어머, 어머. 아, 그리고 여기 거울 있어요. 거울 되게 중요한 거 알죠? 화장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한번 뷰를 봐볼까? 슈아, 슝. 뭐야? 대만이랑 한국이랑 뷰가 좀 비슷한 거 같은데? 그쵸? 강에도 구리. 뉴욕.
진짜 비슷해요. 와 진짜 좋다. 아니 생각보다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되게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요. 여기 운동하는 데 있나? 운동하는 데 있으면 운동하고 싶은데? 제가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데가 선수님들 헬스장이더라고요. 그 또 헬스 기구를 보니까 갑자기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다콩의 헬리니 모드. 과연 침대가 아까 제가 살짝 우와 너무 좋아요. 전 딱 좋은데 알 수 있는 게 눈 감고 5초 동안 있는데 잘 것 같으면 좋은 거거든요. 오 좋아요. 진짜 한국이랑 좀 다른 점 물이 이렇게 실온에 있어요. 대만 분들은 차갑게 안 드신대요. 에헤이 따다다다다다다. 제가 또 이번에 이건 스폰가? 제가 솔로 공연이 있거든요. 왔잖아요. 칭찬받아가지고 대만은 신기한 게 댄스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뿌듯했지 뭐예요? 나 아 혼자 이러니까 지금 현타 오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줘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다 하고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큰 관심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난생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말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말 잘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엄청 떨렸어요. 되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거 내가 살면서 진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응? 나 원래 좋은 일로 기자회견 하기 힘들잖아요. 좋은 힘든 걸 제가 했어요. 좋은 일. 그리고 지금 라쿠텐 굿즈샵에 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보러 갈 거예요. 어? 아 리코 헤이! 잠깐만. 어? 리코 헤이! 아 나다! 엄마 나야!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해. 나 이거 되게 집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사실 대만의 치어리더 문화는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치어리더 사진이나 막 굿즈 나오는 것처럼 뭐 물론 야구 문화도 중요한데 치어리더 문화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 나잖아! 우와! 우와 갑자기 여기 내가 딱 나! 우와! 리또 헤이 잘 지냈니? 뭐 나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절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되게 그 자기의 높으신 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머 나, 어머 나도, 어머 오~ 여기 보면 인형인가? 엄청 다양해요. 멋있는데?
나도. 우와! 이건 뭐지? 근데 이건, 근데 내 사진이 있는데 이거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이렇게 갑자기 여기 선수님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 뜬금포이다 해. 갑자기 내가? 우와. 근데 나 이거 하나 주면 안 되나? 나도 혹시 돈 주고 사야 되나? 근데 아직 대만 돈을 잘 몰라서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450원? 450원 아니겠지? 근데 봐봐요. 근데 잠깐만. 지금 나랑 너무 다른데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금 다리 길이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은데? 좀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아닌 척 해야겠다. 이제 연습하러 갈 건데. 선수님들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괜찮아. 아, 괜찮아? 안녕. 뭔가 되게 낯선. 오늘 약간 찐따콩인데? 우리 지금 어디요, 가요 언니? 왜? 뭐야, 너 PD야? 지금 이 얼굴로 경기를 나가게 생겼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찐따콩이에요. 왜 이렇게 쭈질이 같지? 대기실에서도 기죽어가지고 뭐라 하지?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원래 처음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첫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연연해야
나 쌈 없으면 고기 안 먹어. 엄마 어떡해.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근데 여기 그거 없어? 쌈장? 그거 먹고 다 잎이 야채는 넣고 끓여서 먹고요.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겁이 있는 건 아니지. 그냥 먹어도 되지. 아, 너 먹어 봐. 내가 한 빵 걸. 돈가루. 개빡치네. 우리 그냥 비 맞을래? 지우분 잘 온 거 같지?